우리 편스토랑의 가족입니다. 트롯계의 끼쟁이 프린스찬 김수찬. 끼쟁이 끼쟁이 둥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둥지 둥지 채워주고 싶어. 와우. 내 인생을 전부 주고 싶어. 우리 더 이상 방황하지 마. 한눈 팔지 마. 연장의 둥지를 들어. 지난 날의 한눈 잊어버려. 스쳐 지나간 바람처럼 이제 넌 혼자 앉아 사랑하는 나 있잖아. 넌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현실과 꿈과 사실인가 아닌가 헷갈리고 서있지만 내 품에 둥지를 들어봐. 트로트 가수는 장씨가 전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민호! 65년 동안 우린 멋진 파트너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최고 골고 없는 파트너야. 그래 그래 맞아 볼 때마다 미쳐 너무 좋은 파트너야.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어 우리가 만난 거야. 그 순간 너는 이미 나의 파트너. 그냥 멀리서 바라만 봐도 두근두근 내 가슴은 뛰네.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더 이상 어떻게 좋아. 1년 365일 동안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최고 둘도 없는 파트너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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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볼 때마다 미쳐 너무 좋은 파트너야. 그래 너무 좋은 파트너야. 그래 너무 예쁘다. 다르다 역시. 아유. 멋있다 멋있다. 너무 좋아요. 좋아요. 좋아. 예, 그쵸. 아, 화보. 아, 화보. 맞아, 맞아. 다음에 미니랑 같이 찍는 거를 할 건데. 네, 네. 오늘 찍나요, 미니? 네, 같이 찍고 있어요, 지금. 미나, 옷 갈아입자. 미니 메이크업 하나? 옷 갈아입자. 얼른 옷 갈아입자. 이거 벗고. 옳지. 근데 미니가 더 대담하게 잘할 것 같아요, 왠지. 아, 자신 있게. 네. 궁금해, 어떻게 할까? 아유, 정말. 어머, 이거 어떡해. 너무 많이 먹었어. 너무 했다. 이것도 안 되네. 바지가 안 맞아가지고. 그냥 묶어야 되겠다. 묶으래. 미니 묶었어, 미니 가방에. 이봐, 이러니까 할머니가. 조금 먹으라 그랬죠. 아, 근데 우리 저 스타일리스트가 다시 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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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이러고 됐어. 됐어. 어, 궁금해요. 국민 왕장님 현신. 어디 보자. 보자. 왕장님 보자. 오. 정말 이번에는 진짜 기대해야 돼. 어, 움직이. 오. 슈트 같은 거.
너무 엄마랑 잘 어울리고 이쁘다. 근데 잘할 수 있어요? 길이 연습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놀면 됩니다. 네요. 가보겠습니다. 귀여워. 이게 또 이제 막상 찍으려면 되게 긴장되지. 아, 귀엽다. 저 표정 너무 좋다. 긴장됐어, 눈봐. 긴장. 완전히 경직돼서 3점 못하잖아. 할머니 애타게 하네. 아. 미나 3점 보면서 한 번만 웃어줄까? 한 번만 웃어보자. 미나. 아. 웃겨야 되는데. 엄마가. 엄마랑 엄마가. 긴장 풀어주고 잊어버리자. 너도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아, 미니. 이렇게 아니. 내 엄마만 봐야 돼. 두려우면 미니 있는다, 있는다. 미니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엄마니까. 와주세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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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가위바위보. 아이고. 어 이겼다. 아 이제 웃는다. 미나 3초 보고 웃어볼까? 미소 했어 한번 했어. 이게 억지로 해야 돼. 너무 안 되는 거야. 아 웃겨. V 한번 해볼까? V 오, 이제 좀 풀렸나 보다. 아 이게 저기에 좀 둬야 돼요. 그래 이게 풀릴 시간을 줘야 돼. 이제 시작됐다. 표정. 아, 이런 거 좋다. 키가 있어. 와, 멋있다. 포즈에 맞았다. 다르다. 이거 귀엽다. 아, 나 조사님. 나 4번, 4번. 왼쪽에 있던 거 귀엽다. 성민 너무 잘했어요. 근데 성민은 확실히 연예인 될려나 봐. 너무 잘해. 오, 성민 너무 잘했어. 성민, 사진이 멋있게 나왔어. 트로트 가수처럼 나왔어. 트로트 가수. 가수. 아, 또 후배님, 송민 후배님. 트로트 가수. 아! 변형 동작이 트로트 하면 돼. 느낌 있네요. 오, 잘 나왔다. 이제 좀 풀렸어요? 자기도 이제 찍고 싶은 거예요. 아, 귀여워. 남자는 핑크지. 있어. 저 얼굴이 예쁘다. 얼굴이. 아니, 집에서 혼자 있다가 누군가 많은 형하고 그렇죠. 누나가 좋아지고. 트로트를 촬영하는 걸 재밌어 하는 건데요. 집에서 맨날 혼자 있다가 스태프분들하고 다 있으니까. 너무 귀여워라. 커플이. 핑크색 잘 어울려. 벌써. 얼른 찍어주세요. 지금 이제 필 탔어, 필 왔어. 저희 앉아서 먼저 한번 해볼까요? SNS 같은 데서 어렸을 때 사진 어른 돼가지고 재현하는 게 좀 아 맞아요. 예전에는 저랑 같이 촬영도 많이 하고 했는데 자 지금 가볼게요. 의젓하다 저렇게 또 앉아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 미니가 엄마 어깨 동무 한번 해볼 수 있겠어? 아직이라 진짜 다르다. 오케이. 잘한다. 미니 너무 멋있다. 미니가 좋아한다. 미니가 지금 좋아해. 3점 볼까? 표정이 폈어. 배려날 설레게 뽀뽀 돌아오면 어떻게 해? 힘들었어. 한번 해볼까? 미나 한번 다시 해볼까? 손 이렇게 날아가듯이. 이거 너무 좋다. 미나 좀 날려가듯이.
마주칠까봐 쳐다보지도 못해. 미나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아, 너무 좋은 추억이다. 야, 일부러 만들려고 만들 수가 없지 않아요? 그렇죠. 아, 좋은 일도 하고 추억도 만들고. 네. 와, 손님 나온 거야. 손님 나온 거 있어. 어머, 저거 봐. 미니 어떻게 반응할까? 캐럿피, 비행기. 귀여워, 이거 너무 귀엽다. 에휴, 저거 봐. 예쁘다. 아, 너무 예쁘다. 어머. 미니도 생애 첫 좋은 네. 재능 기부를 한 거고. 네, 네, 맞아요. 전 상상도 못했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크고 나서는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많이 모여있는 자리나 공간이나 이런 데를 되게 힘들어하니까. 기억이 많이 남겠다. 예, 이렇게 와가지고 해보니까 나중에 지나서 한 1, 2년이라도 더 지나서 보면 더 미니가 좋아할 것 같고 더 촬영하고 싶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좋은 추억 만들어진 것 같아가지고 되게 고마웠어요. 저도 표지 무대를 한번 했습니다. 언제요? 어디요? 월간 낚시라고. 월간 낚시라고. 월간 낚시. 와. 장민호 씨도 뭐 화보 많이 찍어 보셨잖아요. 예, 네, 화보 찍었는데 뭐 찍고 난 다음에 사진이 너무 멋있으니까 뭔가 계속 찍고 싶은 마음이 계속. 저는 이 요새 이제 어른 미. 다리 좀 올려도 되나요? 하나, 둘, 셋, 찰칵. 요한 씨가 많이 했대요. 하나, 둘, 셋. 같이 나갑시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아이돌 포즈다. 아이돌 포즈. 하이라이트. 같이.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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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 수찬 씨가 보지 말자. 시킬까봐 얼마 주말이면. 누구세요? 우창의 새끼인데요? 김홍관이야, 김. 김이야? 김이야. 이거를. 진짜 어렵게 구한. 김을 어렵게 구해요? 이 책을 한번 보고 싶었어. 구하기 힘든? 구하기 어려운 건가 보다. 요리를 엄청 잘하신다고. 어, 요리책? 옛날부터 소문이 자자 하시는 이재명 책 아닌가? 와. 짠. 진짜. 모든 독자들에게 이 발라드 CD를 드린 거지. 발라드 CD를 패키지인가? 시기는 보너스야? 가수니까? 아, 반장님! 2005년이야? 2005년 전이야. 2005년에. 이때 진짜 바쁘셨을 텐데 별걸 다 하셨다. 와. 야. 너무 어리신 거예요. 아이돌이네. 와, 되게 요리 잘하신다. 한입 같이 하실래요? 아, 진짜. 이거 진짜. 스타일이 딱 내 요리를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스타일이시네. 그러니까. 내가 딱 요리하시는 거 보니까 약간 좀 약간 엄마 손맛 같은 네, 음식들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네, 갈비찜 뭐 이런 거 하시는 거 보니까. 근데 이 책을 보면 심사위원의 좀 성향을 아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나도 한번 요리를 한번 맛있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 아,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저는 집밥이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니가 맨날 집밥이라 내가 그럼요. 하도 집밥 집밥 하니까. 그걸 버리면 안 돼요. 제가 맨날 집밥 집밥 그러니까 아이가 맨 집밥. 집밥. 일단 저는 집밥이 베이스이기 때문에 잡채를 해볼게요. 어, 잡채? 주자는 잡채? 김에 잡채? 와, 잡채, 뭐, 김밥? 잡채 김밥? 기름, 간장, 간장이랑 올리고당이랑 바로 헹구지 않고 할게요. 이렇게 당면을 좀 하면은 맛도 있고 뿔지도 않아서 어떤 분들이 하셔도 실패가 없는 레시피라고 해야 되나?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식감과 연소를 위해서. 뭐냐? 제가 여기다가 면? 숙주를 추가해요. 숙주. 생각하지 못했던 거 뭔가를 또 하나를 하고 싶어서. 자다가 제가 밤중에밖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요즘에 누가 보면 되게 바쁜 줄 알겠는데 근데 맛보여 진짜 또 혼자 또 혼자 혼자 저만 특별한 레시피 혼자 얘기하면서 아무도 없는데 혼자 막 얘기해 심심해요 혼자 이렇게 요리하다 보면은 그럼 아 그래서 저도 이제 말을 좀 줄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매력이 없어지는데 아 그래요? 아니요 아니, 하세요 하세요 아 눈치라도 주시니까 아니요 말도 못하고 있어요 오유라 씨 시간을 제가 보장을 해드릴 테니까 하던 대로 하시면 되고 하시면 되세요 네. 네. 또 중국 스타일의 잡채 중국 스타일은 양면을 볶고 그래 김을 어디에 넣어요? 아 이렇게 김이 주제니까 김말이 하나는 나와야 되지 않나 아 김말이 어 그래서 그러네 잡채 김말이 예상을 했는데 한번 말아보겠습니다 참 보면 유나 씨는 은근히 정성이 많이 들어가 있어 저는 또 음식은 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성이야 여러분들이 잘 따라해 주는 게 전 더 좋아요 사실 1등 하는 것보다 뽀기야 뽀기야 그래도 1등 하는 게 잘 먹어 엄청 잘 먹어 와, 진짜 좋았겠다. 와. 이거는 사실 좋아하지, 안 좋아하시는 분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라고. 튀김은 반죽이죠. 튀기나? 반죽을 바삭하게 하기 위해서 탄산수를 배송으로 넣어봤습니다. 아~ 근데 이런 김말이. 저렇게, 아. 야. 그러면은 김이 바삭하지. 와, 진짜 맛있겠다. 아, 바로 튀기면 맛있겠다, 이거. 이거 괜찮다, 이거 괜찮다. 저는 이게 정말 이 메인으로도 손색이 없겠지만 하나만 먹으면 너무 간식 느낌이 나서 일단 고명으로 쓸 거기 때문에. 이게 고명이라고요? 네. 아 그게, 네. 아, 그게 고명이에요? 이게 고명이에요? 네. 고명만 해도 맛있겠다. 얼마, 한 28,000원 정도 할 것 같아요. 28,000원? 네. 한 번도 안 해본 맛을 해보려고 해요. 어? 한국 사람들이 다 좋아할 만한 맛.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김. 김. 김치. 김. 김치. 김치 코리아. 너무 맛있어. 어떡하지? 어? 너무 맛있어. 아, 진짜 너무 맛있어. 너무 진짜 먹어야 되네. 아, 뭔데? 잘 보세요. 일단 실패가 없는 소스. 야. 고추장 한 숟갈 넣고 매실이죠. 들기름, 참기름 꼭 써야 되죠. 고추 두 개 들어갔고요. 마늘은 파. 역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게 된 거예요 매콤한데 모양도 그 맛이에요 아. 세상에 내가 큰일 날 뻔했네 이건 뭐야? 세상에 내가 큰일 날 뻔했네 아주 중요한 김을 안 넣었네 주제를 안 넣었어요 아유, 참 정신이 하나도 없어 여기를 하다 보면은 소서 소스에다 넣어야 돼요. 저는 김을 아주 그냥 듬뿍 넣죠. 그 양념장에 김이니까. 지금 김을 그냥 넣어요. 네, 그냥 넣는 거예요. 포인트니까. 자, 야, 맛있겠다. 이렇게 해놓고 한국식 볶음면이 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면. 한국식 볶음면이 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기를 그리고 비장의 무기 김치. 맛있긴 하겠다. 저 그냥 먹어도 맛있겠다. 일단 이 상태에서 면을 넣을게요. 면을 떨었어요? 아, 아까 그 고추장, 소스. 한국 음식에서 볶음면이 사실 많이 없잖아요. 한국식 볶음면이 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한국식 파스타 네. 다 좋아할 만한 맛이라고 할까? 김, 김치, 한국식 볶음면이 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았어. 우와. 아, 이렇게. 야. 이렇게 나왔으면 맛있겠다. 완성입니다.
맛은 있겠다. 아, 맛있겠다. 야. 너무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이거 맛있죠. 이거 무조건 맛있죠. 계속? 어, 궁금해요. 어떤 맛일지. 볶음면? 네. 이렇게? 아,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아, 어, 어, 뭔가 파스타 느낌으로. 파스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맛있겠다. 과연? 식당이야, 제가. 너무 맛있는데? 씹으면서 이 김치와 김의 풍미가 어, 맛있겠다, 근데. 매운데 되게 한국식으로 매운, 중독되는 맛. 아니, 근데 윤아 언니 음식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저희 야심작 김말이 튀김입니다. 어, 난 이게 너무 맛있을 것 같아. 하이! 큐! 이거는 사실 좋아하지, 안 좋아하시는 분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날 거야. 근데 잡채 김말이 튀김 나도 먹어봤거든요. 다른 사람 리액션이 달라. 그래서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먹어보고 싶다. 아, 먹어보고 싶다.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아이! 스타트! 큐! 저건 진짜 맛있어, 진짜. 두 개 같이 먹을 때 맛있을 것 같아. 아이고, 기대된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니, 카메라 이렇게 맛있는데? 너무 맛있다고 그래. 너무 맛있어. 감독님도 놀래가지고. 이거랑 먹어야 됐었네. 볶음면이랑 김말이가 환상의 궁합이에요. 선생님, 어떡하죠?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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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끝났어. 그러니까, 드디어. 이거를. 그래, 이걸 하러 오자! 이제 약간 끝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위에 딸딸 넣는 것보다 딸딸은 맛있지만. 근데 저는 이게 만들고 나서 그냥. 네. 그렇지. 나는 우승이다. 그렇지. 목포다! 와, 목포. 어, 누구시지? 와. 와. 신세계. 아, 신세계다. 아따. 아가들은 어디 있는가? 어이! 아. 너무 덥겠는데? 선배! 아따, 반갑구만! 아따, 아이고, 야야야야! 어우, 심하구만! 아따, 영산역에서 딱 KTX 타고 여기까지 오는데 아주 가깝구만! 금방이어라, 선생님! 금방 가요! 편수토랑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아, 고맙구만. 아, 이번에 그 편수토랑에서 예. 주제로, 예? 예, 선생님. 짐을 가지고 한다네? 아. 네, 네. 급히 연락한 게요. 내가 말로 해줘야지, 뭐. 형님, 모셔라. 들들어라. 아, 진짜 근데 목포에 맛있는 거 너무 많아. 아, 진짜 많아. 공연이 많아요, 또 목포가. 그렇죠. 또 항구 쪽이라서. 아. 여행 갑시다. 목포로. 오! 아, 저 야경도 이쁘고. 와! 와! 산낙지 맛있죠? 김, 김.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야. 야. 보는 김. 아, 안녕하세요. 저런 집이 맛있는데 또. 장소가 주는 기대감이 있어요. 맛있는 냄새가 팍팍 나는구만. 오, 야. 아니에요. 아, 냄새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 아따! 뭐 아주 그냥 호모상은 냄새가 비열이 진동했습니다. 진동하네. 아, 호! 그렇지. 이거 먹어야죠. 일단 제가 그 홍어를 하기는 안 땄지만 홍어 박사라고 자부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보통 것들은 그
이 노폐물을 오줌으로 내보내는데 그렇죠. 홍어는 온몸에서 피부로 내보냅니다. 아. 그래서 홍어는 숙성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숙성해도 그렇게 해서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 목포에서는 잔치에 홍어가 안 나오면 아이고 잔치 못했다. 잔치도 아니다. 그런다. 이 씨알이 큰 거는 몇백만 원에 걸려. 이야, 그렇지. 수백만 원? 한 마리. 홍어가 흑산도에서 많이 잡히잖아. 예. 흑산도에서 많이 잡히는데, 예. 이건 뭐 국내에서는 예. 낚시로 홍어를 잡은 사람은 나밖에 없어. 아, 잡혔습니까? 알래스카에 가가지고. 우와, 우와, 진짜네? 아, 정말 잡았어요. 저 윤석 동생은 그 입이 짧아가지고, 홍어 먹을 수 있을까? 형님, 저는. 본 적도 없어요. 뭐 그래? 먹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먹으려고 생각해본 적도 없고. 내가 원래는 못 먹어. 홍어를요? 잡아놓고요. 아니 고구려를요? 삭힌 그런 내가 잘 못 먹어. 아,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코스별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1단계부터 천천히 한번 밟아보시죠. 아, 쪼가 겁이 난다. 좀. 1단계. 아이고, 이거 뭐예요? 홍어무치, 해무치. 아, 이건 저도 좋아해요. 이거, 이거는 먹을 수 있어요. 이건 누구나 먹을 수 있어요. 수심이 깊고 뻘이 많아가지고 살이 되게 찰지고 맛있지, 국내에서. 그래, 특유의 향이 좀 많이 안 나는, 좀 덜 나는. 이런 거 양념에 약간 맛도 묻히면서 삭히질 않아가지고. 아우, 아우 친구요, 아우 친구요. 자, 먹자고. 예. 내가 먼저 한번 먹어볼게. 어, 침 넘어가. 어. 뭐 홍어 해무침이구나. 예, 해무침. 홍대가 삭힌 거 아닌데? 이거 홍어 때문에 이제 해무침이라는 음식이 생긴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찾으시네, 형님. 맛있어. 이건 1단계니까. 어, 냄새도 별로 안 난다. 초등학생한테 먹이는 느낌이야. 아빠가. 아, 딱 목포까지 온 보람 있어. 맛있는 거. 어땠을까? 아, 딱 이렇게 맛있나? 안 맞은가 봐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안 잡고 계시는데. 그럼 2단계로 한번 넘어가. 가야지. 알겠습니다. 2단계 부탁드려요. 홍어를 먹어. 우와! 홍어 사막. 이거는 맛있는데. 이거는 맛있죠. 근데 이 사막부터 시작하는 분들이 홍어에 중독되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유, 목포는 김치가 맛있어. 맞아. 아, 저 김치랑, 그렇지! 돼지고기랑. 와, 고기. 사막부터 냄새 진해지지. 저희 집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먹는 메뉴. 예, 우리 회장님이 이걸 찾으세요. 예. 이게 이제 삭힌 거 아니야? 예. 아. 목포 아니면 못 먹어! 오리지널 아니야? 아, 시키가 살아있네요. 그래, 자, 형, 어떻게 먹어? 자, 일단 김치를 하나 깔고요. 어, 김치 깔고. 위에다가 수육을 하나 깔아주시고. 맨 위에다가. 이거 하나를 얼린대요? 홍어를. 어, 근데 저거 홍어 잘 못 드시는 분들한테는 톡할 수 있어요. 저, 형비리가 먼저 먹어봐. 오! 작은 걸로. 아, 요거 아까 볼 거보다 조금 더 쿰쿰한 게. 작은 거. 아, 한 방에 넣네, 그걸. 아, 딱. 맛있는가? 아, 이게 김치의 이 상큼함과 홍어의 삭힌 향에다가 이 고기의 담백함이 섞이니까 환상에 좋아. 먹어봐. 아, 맛있겠다, 이거. 저는 두 개를 좀. 어, 두 개씩? 두 개나? 와. 야, 동상 심하게 달리네. 먹을 줄 아네. 어, 먹을 줄 아네. 야, 오. 내가 다 침이 도네. 오, 왜? 맛있다고? 좋아. 진짜 얼굴에 있는 구멍들이 빵꽈 뻥 나네. 자, 이제. 재밌네. 동생 먹어봐, 윤선. 저 뭐, 형님. 형님 자꾸 미루시는 것 같은데. 아니야, 이게 도는 거지. 어허, 냄새 맡지 마. 그런, 홍어 먹을 때 예의가 아니야. 아, 그래, 냄새를 맡고 먹어야 돼. 홍어한테 예의가 아니야. 마음에 준비가 안 되는데. 뭐, 많이 준비가 안 되니까 뭐. 마음에 준비가 어딨어? 빨리 먹고 싶으세요. 먹고 싶으세요. 아, 큰일 났다, 이거. 왠지 밖에 앰뷸런스 불러놔야 될 것 같은데? 코로 숨을 쉬시고, 이 비싼 마시고 내뿜으시면 됩니다. 그렇지. 숨 들이마시고, 내뿜으시고. 나 잘 모르겠는데?
괜찮아? 어? 김치라니까. 이 정도는 근데 하킹 정도가 먹을 만한 그치. 거부감이 크게 안 되는. 매니아들 아니고 예, 예. 거부가능이 없도록. 진짜 김치 맛이 많이 나니까 잘 모르겠어. 형님 어떠십니까? 아 형님 살짝 올라오신 것 같은데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뚜껑 뚫려요 이게 먹고 나면. 아, 어땠을까 어땠을까? 형님 이 집이 껍데기 같이 붙어 있어서 식감이 훨씬. 아 그래 그래서 걸쭉걸쭉하구나. 아우 아. 좋다. 야 이 홍어 좋다 이제. 홍어 하도 그저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아 난 평생 홍어는 먹으면 안 되겠다 했는데. 아니야. 의외로 괜찮네. 괜찮아. 그 일반적인 회에서는 느낄 수 없는 아주 그 묘한 맛이 좀 있네. 잠깐만. 형님 이 분위기를 몰아서 3단계로 갈까요? 근데 이걸 먹으면 원래 그 나프탈렌 냄새가 계속 나요. 입에서 계속 다녀올라. 나지, 나지. 가시질 않고 계속 나만다 계속 나가요. 그 맛입니다, 손님. 그 맛,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맛입니다. 네. 3단계 주시오. 어, 나왔다. 3단계. 3단계 나왔다. 3단계. 아니면 3단계 아니에요. 야! 코에요, 이거. 코에요? 코가 미치도록 다니네. 애랑 코가 제일 세지 않습니까? 코가 제일 코가 1등이죠. 애, 코순이죠. 코? 네. 그렇죠. 그 애고도 드시죠. 애코볼. 난 좋아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형님, 이게 애간장을 태울 때 할 때 그 애입니다. 아, 그만큼 맛있다, 이거지. 어? 흐물나게 맛있구만. 바로 마른 느낌이 들어. 아따 이런 맛이 어디서 나온겨? 끄적지근하니? 똥상 먹어봐. 아유 뭐든 끄적지근하니? 아 그래. 아, 향기가 향나. 어 그치 그치. 이런 맛이 왜 보고 싶으셔가지고. 소금에 찍었네. 아 좋지. 야. 넣었어? 녹습니다. 아, 우리 콧살. 콧살. 아, 우리 콧살. 콧살. 예, 코. 이게 끝판왕인데? 네. 이게 진짜 아, 대박이래. 코. 호, 코. 이거 다 먹어볼게. 금년이 금년이 오시는데. 이건 뭐야? 이제 홍어를 다 먹었다. 아, 딱. 어때? 아, 딱 박서놓고. 비린내가 또 다르네, 코가. 코는 아무나 못 먹습니다, 원래. 이 코입니까? 야, 그거 먹지 말고. 그거는 뭐야. 아, 어, 예. 고맙습니다. 어, 뭘 찍어주지? 뭘 찍어? 통통 치지 않아? 운다. 아, 또 끝나고 일본하신 거 아니야? 왔다 왔다. 제발 큰일 나요. 음식이 저럴 수가 있나? 오늘 결심했네 형님. 절대 코는 입에 넣지 않겠다. 아, 근데 코가 거의 로얄 젤리 먹는 그렇지 이게 로얄 젤리. 그럼. 아 너무 좋습니다. 제가 좋아합니다. 없어서 못 먹는다니까. 이건 없습니다. 이건 귀한 겁니다. 어 뭐야? 또 있어요? 4단계가 있어요? 네. 똑같은 이게 뭐예요? 아, 전! 아, 전은 아이고! 전이라고! 근데 이거 불에 한번 가열하면 그게 다 날아가고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맛있을 것 같은데? 응. 근데 왜 4단계로 나왔지? 차라리 전이 3단계보단 날 것 같기도 한데. 솔직히 제가 전은 맛없는 전이 없어요. 그렇죠. 세상에. 아이, 튀겼잖아. 자, 동상. 형님 좀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야, 뭐, 야, 약, 자, 동상. 형님 좀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야, 뭐, 야, 약해 보이지 쭉쭉 먹는 거지 뭐. 아, 세구만. 아, 이 세요? 전이 의외로 세요. 아니, 구운 건데? 세더라고.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왜 이 집에서 이런 냄새가 나나 했는데 여기서 나는구만. 아, 세다. 어, 코 제대로 뚫린다. 아, 이거구나. 이게 열이다니까 콕을 얻어. 전 껍데기에 숨어 있어가지고 껍데기가 없어지면서부터 갑자기 네. 본색을 싹 밝히니까 나중에 확 올라오는데 오. 아, 매니아네. 아, 이렇게 매니아. 매니아야. 아, 이렇게 매니아인 줄 몰랐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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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났어 이제? 최고다. 이거보다 더 센 게 있어. 뭐요? 특별하게 라스트 하나만 딱. 진짜로? 진짜로? 가실까요? 가자 가자 가자. 네, 갑시다. 더 센 게 있다고 진짜로? 네 있습니다. 주세요. 더 센 거 있어? 5단계? 아, 탕 아니야? 뭐야? 어? 뭐가 좀 크다. 통어라면. 아, 그렇지. 통어라면? 뼈와 꼬리로 국물을 냈어요. 아, 뼈와 꼬리로. 삭힌 꼬리와 네. 뼈로요? 근데 시원해. 나 해장라면 최고야. 해장. 네.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지 냄새가 예사롭지 않은 냄새가 났습니다. 공어라면이라. 내 태어나 처음 보는 단어야. 저도 처음 보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먹는 거다. 예. 네. 네. 그래야죠 형님. 아, 그럼. 오늘의 하이라이트라면. 그럼 형님. 라면 하면 홍어라면이야. 그렇습니다 형님. 어? 누가 또 언제 보고 홍어라면을. 아 이거 너무 셀 것 같아. 아 웃음이 저 웃음이 절로 나는 모양이네요. 10배 야 궁금하다 홍어라면. 야 이거 큰 맛이야. 쑥 들이키세요. 어? 매니아야. 오 매니아야. 뚜끈뚜끈한 게. 나 매니아. 어 좋은데. 어 좋아. 아, 이거 아, 진짜. 아, 진짜. 야, 이 해장국 한번 치워볼래? 개운? 오! 잘해. 아, 시원하다. 아, 좋아. 라면의 혁명인가 봐. 어머 어머 화생방 정도로. 와. 차라리 발냄새가 나는 거 아니야? 와, 이게 라면도 그렇구나. 꼭 뚫리면서 쫙 내려오는 거 같아요. 원래 선생님이 센 거 먹으면 기침이 나옵니다. 아, 센 거 먹으면 목이 맥히지. 칼칼한 그 쨍한 맛에 홍어 쨍한 맛까지 더해지니까. 자. 와 이거 저 맛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 아, 예. 맛을 드세요. 맛을 드세요. 기기란 말 잘 안 하시잖아요. 아 근데 저게 진짜 중독성이 있나 보다.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야. 그런데 누가 하나 걱정을 보자 이거지. 그런 라면이야. 이 앞에서 웬만한 음식은 시원하다는 말 못 갖다 붙일 것 같습니다. 아 시원하네요. 아 근데 저런 음식 보면 저는 그 도전해보고 싶어요. 뿜을지언정. 아 제가 일단 그 조치를 취해놨어요. 어? 아 진짜? 왔어. 아 냄새 세다. 우와, 지나가. 안 돼, 안 돼. 우와, 시야 냄새가 나지. 맛있다니까? 아니죠? 와, 세다. 와, 세다.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우와. 안 된다, 여기서 안 된다. 여하나. 나 진짜 안 된다. 네? 난다. 냄새가. 우와. 니가 이거 언제 먹어? 잠시만요. 그게 애? 코예요? 잠시만요. 흰 속이지, 여하나. 괜찮아. 맛있잖아. 그래, 맛있다니까. 괜찮아? 괜찮아요. 이거. 괜찮아요. 이거. 요한이 못 먹는구나, 이런 거. 요한이 죽었네. 와, 이거 너무. 민호야. 진짜 장난 아니야, 지금. 봐봐. 늦게 와, 지금. 와! 뭐 괜찮아. 멍게 같아, 멍게. 어, 괜찮아, 지혜 씨? 이게 참기름 때문에. 멍게 안 잡혀. 괜찮아? 참기름. 괜찮아? 요한이는 지금 머리 나갔어. 전화 뭐. 자, 짠. 아니, 괜찮아. 얼굴 빨개졌네, 지금? 지금 올라온 거. 요한이 죽었나, 빨리. 조금 있으면 이제 국어지. 좋은 거예요? 아우, 좋아. 아, 근데 이쑤시개 좀 주시면 안 돼. 아, 근데 이쑤시개 좀 주시면 안 돼. 내려줬어. 아, 이빨 깨가지고 맛이 계속 나요. 제주도에? 김밥 연구를 좀 빨리 해야지. 김밥 연구를 좀 빨리 해야지. 김밥? 진짜 가성비도 좋고 완전 맛있는 김밥을 만들 거야. 제주도가 김밥이 아주 유명하니까 한번 참고를 할 수 있는 데를 좀 찾아보자.
김 요리의 대표 주자 김밥. 김 하면 또 김밥이 제주도는 김밥이 떠오르지. 진짜 아니, 맛있다. 제주도에 4대 김밥이 있어. 이번에 김밥 하나 잘 만들어서 5대 김밥으로 가면 좋겠다. 5대 제주도. 김밥. 김밥. 제주도 5대 김밥으로. 네. 궁금하니? 통화 중이야? 예약으로만 그 먹을 수 있는 집이어가지고. 아, 이그 식당에? 네, 요즘 핫플이에요. 아니, 제주도 요즘은 미리 전화해놓고 가야 돼. 그 시간 맞춰서. 시간 맞춰서. 진짜 제주도 김밥집들은 전화 통화하기 정말 엄청 힘들다고 하던 100통 걸어야 받는다더니 진짜 궁금하다. 아니, 인기가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 통화가 안 돼요? 인제는 받겠지? 진짜. 어떡하지? 아, 쉽지 않구나. 30번째? 네. 야, 이것도 안 되는 거야. 와, 저 계속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진짜 먹기 힘든데, 인기가 많으니까. 그럼 제가 찾아가서 주세요 하면 안 파는. 안 돼요. 제주도 김밥 먹기 정말 힘들어요. 나중에는 전화 받자마자 감사합니다 이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몇 번만 더 전화 걸어보고 안 되면 아침 일찍 찾아가 봐야 되겠다. 어! 간다. 됐다. 신호 간다. 된다. 걸린다. 받아. 연결승입니다. 어? 연결승입니다. 어? 연결승. 어, 네, 감사합니다. 제주도 신호입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제주도 신호입니다. 어, 내가 다 할 뻔해요. 안녕하세요. 아, 저 김밥 좀 주문하려고 하는데요. 아, 김밥이요? 어, 지금 필요하신 날짜가 언제실까요? 자, 오늘 가능하실, 언제니? 오늘 안 되실까요? 오늘도 가능하세요? 오늘은 예약이 벌써 마감됐습니다, 고객님. 마감됐어? 아, 오늘 못 먹는 거예요? 마감됐습니다, 고객님. 저 그러면 혹시 내일 아침에 일찍 찾으러 가도 될까요? 내일은 오전 8시부터 이용 가능하신데. 네. 오전 8시로 준비해드릴까요, 고객님? 네, 그럼 한 8시 반쯤 갈게요. 8시 반쯤이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예약 됐다. 와, 진짜 너무 힘들었다. 야, 김밥을 위해서 새벽부터. 여기가 김밥집이에요? 어? 김밥집이요, 이런 데부터. 베일에 쌓여. 이런 데서 김밥을 판다고요? 약간 무서운데? 어. 저 하얀 옷 입어가지고 더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서워. 호러물인가요? 호러물. 아, 좀 걸으세요. 서현 씨가 더 무서워. 호러물이. 서현 씨가 호러물 김밥인데 왜 숙회 나올 것 같아? 어떤 김밥집을 갔길래?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금방 핫한 곳으로 떠오른 곳이에요. 찾았어. 약간 빌라 같은데? 아니, 그런데? 저렇게 간판도 없어요. 저렇게 조그맣게. 어머, 일반 가정집에. 일반 그 빌라에. 일반 빌라에. 뭔가 밀거래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 뭔가 어두우게 이거 진짜. 여기 진짜 김밥집 있다고? 저렇게도. 계세요. 요런 정말 일반 그냥 빌라예요. 대박이다. 근데 신기하다. 예약으로만. 일반 가정집 아니에요, 여기? 아, 새롭다. 하나 뚫었구나. 어? 어? 안녕하세요. 혹시 김밥집이에요? 어? 김밥집은 1층인데. 김밥집은 1층. 김밥집 1층. 안녕하세요. 아, 저분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너무 죄송해가지고. 잘 찾아가시면 찾아가. 다른 거 갔는데 1층이더라고요. 아, 그치? 네. 김밥집인데. 아, 완전 창피해. 너무 죄송하네. 안녕하세요. 오늘 젊으신데? 셰프님. 진짜 궁금해. 나 이 김밥은 처음인데 미리 예약하고 2시간을 전했을 때 그래서 저희 인사님 일전에 예약을 미리 해야 되는 거죠. 이 집은 몰랐다.
제주하면 흑돼지잖아요. 흑돼지 김밥. 우와. 뭔가 이렇게 정말 받아요. 아, 진짜요? 네. 예약해가지고. 아, 여기 안에서 먹을 때는 없는 거예요? 테이크아웃 전문점이라서. 아. 매장이 따로 없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을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아, 무조건 테이크아웃이구나. 어디 가서 먹어야 되지? 의자를. 저 뭐예요? 아, 의자. 의자. 저기 이제 빨리 맛보고 싶어가지고. 아, 그걸 집에 갈 때까지 못 참겠어서. 기대돼. 돌담 김밥. 우와, 비주얼 짱이다. 와, 아, 뭐야? 맛이 어쩔 수가 없다. 오메 변화까지. 아, 이런 흑돼지. 김도 두 장 알려줘요. 대박. 에, 정말 맛있다. 아, 톳! 톳, 톳이. 와, 진짜 저건 맛있겠다. 진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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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괜찮다, 너무 맛있다. 흑돼지 얼마나 올라가는 거야? 이거. 오. 와. 와. 진짜 많이 준다. 그래! 와. 1인분이 다 들어가서 거의. 야, 대박. 누가 보면 김, 김들은 순대 같아. 이거 왜 예약해서 먹는지 알겠네. 야, 이거는 할만하다. 오, 고추냉이. 이봐, 이것도 고추냉이잖아. 고추냉이 마요 소스. 메뉴가 깔끔하지 않아? 나 좀 떨어졌어. 저 죄송한데, 선배님 눈물 나실 것 같아요. 오실 것 같아요. 역시 흑돼지 너무 맛있어. 짭조름하고 아주 맛있는 맛. 딱 좋은데? 저 집 좀 공유해 주세요, 이따가. 저기, 네, 네, 저기. 제주도는 진짜. 아니, 그냥 길거리에서 먹은 거야? 그냥 길? 네. 아주 처지지 않게 잘 눌러주세요. 웃었다, 웃었다. 아, 너무 웃기다. 제주에 가면 한지혜가 길거리에서 김밥을 먹고 있다. 좋습니다. 아, 본인이 연예인이란 거를 이렇게. 야, 여긴 뭐야? 여기가 또 대단한 집이에요. 와, 야, 김밥 하나 망치죠. 괜찮은 좀 먼저 먹어볼까? 독특한 거는 먹어봐야지. 생긴 게 이게 존재감이 확실하네. 명품 자연산 그런 곳. 아, 이거 바다에 막 달라붙은 이 군봇이야. 술안주로 많이 먹는데. 저것도 저거. 저것도 웃긴 모양이야. 저것도 웃긴 모양. 양념하고 엄청 잘 어울리네. 미더덕 같기도 하고. 식감이. 싫어해요. 와, 이 김밥 뭐야? 아유. 야, 손지야. 아니, 이거는. 아유. 야, 손지야. 아니, 이거는 요리지. 이거는. 이거는 제주도 산대 김밥에 들어있지도 않는 거잖아. 그잖아요. 이건 레스토랑 같은. 이건 요리다, 요리. 아무나. 이게 19,000원. 싼 거 같아, 싼 거 같아. 아니, 성게가 얼마인데? 그러니까. 이거 이건... 한 판에 만 원이잖아. 마라도 성게요? 성게 올리는 순간 끝났어. 마라도 성게, 마라도. 마라도. 너무 맛있잖아요. 저거를 또 얹어서 무게를 겹쳐서 먹는 거. 요한 씨, 아. 요한 씨, 아. 민호 씨, 아. 아. 아, 맛있겠다. 우와. 아, 정말 바다 향이 입안에 이렇게 가득 들어오면서. 말아서 이 순대가 너무 향이 좋아. 이 김밥이랑 순대가 엄청 어울리는데요? 아, 또 웃는다. 아니, 이따만 해요, 김밥이. 어디 어디 정말 이만해. 야, 근데. 와. 깜짝이야. 이따만 해. 아, 얼굴만 해. 우와. 망했다. 저거 한 3개 먹으면 배불렀다. 와. 그치, 저거 김. 한 장 갖고 안 되죠.
저 야채도 다 집에서 농사 지으신 거래요. 직접? 완전 다 자연 재료. 쌈이네 저거 쌈. 아유 그럼. 아우 고기를 그냥 쏟아버리시네. 대박. 장아찌. 저 흑돼지 김밥이 약간 매콤하기도 하고 약간 야채를 듬뿍 올려가지고 고기 딱 싸가지고 밥 넣어가지고 한 쌈 왕 먹은 느낌? 저 크기가 입에 다 안 들어가요, 진짜. 그냥 둘이 저거 한 줄 먹으면 딱 좋겠다. 둘이? 딱 좋겠다. 둘이? 실은 고기. 아, 죄송합니다. 아랜이 경솔하셨어요. 난 한지혜 씨가 난 정말 나는 우리 거야. 저 입 좀 봐봐. 입이 커. 어, 신이 준 입 아니야. 입이 커. 너무 푸짐해요, 사장님. 인심도 푸짐하고, 김밥도 푸짐하고, 영혼까지 채워주는 느낌? 와, 잘 먹는다. 아, 다 장하고 훌륭하다. 너무 현장인데 김밥 안에 성게 성게 김밥. 저거는 진짜 소금으로 거의 예약 포장하고 김밥 보통 10줄씩 맞고 10개 예약 포장하면은 진짜 스펴주고 가요. 스펴주고 가는데 스펴내고 잠깐만. 와. 와 진짜 맛있겠다. 와 길 좀 봐. 룰루. 야 근데 여기는 가는 곳마다 예쁘다. 이게 경관이 좋구나. 와 진짜 어 이쁘다. 우와 저런 거 진짜 뭐 김밥 너무 맛있겠다. 바다가 너무 예쁘죠. 제주. 계세요. 누굴 찾으시는 거예요? 계세요. 삼촌을 찾으러. 계세요. 삼촌이 여기 계세요? 네, 삼촌을 찾으러 왔어요. 삼촌 만나러 왔어요. 삼촌. 오신다. 누가 온다는 거예요? 어 안녕하세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삼촌이라고 해요. 삼촌! 아~ 저기 혹시 해산물 좀 살 수 있어요? 오늘 잡으신 거? 소라 있어요? 소라 있어요? 직거래 이렇게 하는 거 직거래. 어, 직거래. 야, 아우 직거래. 저 저런 데서 직접 잡아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대로 그냥 여기서 소주 한잔. 해산 먹는 게 딱. 이런 거 알아가지고. 삼촌 그럼 혹시 해삼도 살 수 있어요? 해삼? 해삼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 어. 그러면 해삼은 해삼은 잡아오셔요? 조금만 기다려요. 조금만 기다려요? 한 잡아봅시다. 아 그냥 주문 받으면 잡아오시는 거예요? 와 기분 좋다. 완전 제주도에서는 해녀분들한테 직거래도 할 수 있다더니 진짜 진짜네. 굳이 저기 서 있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나 나오셔도 되잖아요. 애가 타니까. 애가 타가지고 앞에서. 바다 너무 예쁘다. 왔다, 잡았어요? 왔다. 아, 진짜. 리액션 너무 좋아. 무슨 마트도 아니고. 하나 잡아주세요. 사연 잡았잖아. 방금 잡으신 거예요? 우와.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잠깐에. 우와, 엄청 많네. 불소라. 이거 조금 살려고요. 와. 자, 이거 구경할까요? 아, 구경할까요? 아. 저 혼자 먹는 거여가지고. 아, 그러면 요거 하나만 사면 충분하죠? 하나만 사면 충분해요? 요거 하나만 충분하죠? 그거 하나요? 저렇게 하나도 주시는구나. 저렇게 거. 사면 정말 싸고, 정말 막 잡는 거 맛있겠다. 우와. 야. 이 정도 먹어볼까요? 이거, 이 정도? 이거 너무 크고. 왜? 무서워. 만지지도 못하면서 아니 해서 못해. 해삼이 웃기잖아. 아니. 아, 해삼이 안 웃겨? 바다에 산삼은 이거 홍삼 제일 홍해삼. 이거는 홍삼 빨해삼이지. 바다의 홍삼. 홍해삼. 와
이 그럼 이거랑 소라도 소라도 조금 소라 진짜 맛있잖아. 자, 풀소라 풀소라. 나는 풀소라 저기 해녀분들이 잡은 풀소라가 제일 맛있어. 삼촌 이거 밖에서 사 먹으면 얼마예요? 식당에서 만약에 한 사람 이거 하나 썰고 한 사람 네. 그러면 뭐 2만 원이나 3만 원이나. 2만 원에 3만 원? 이 이거 하나에 만 원도 더 받아. 3-4만 원 정도 되는 거를 15,000 원에 식당에서 15,000 원? 해녀들 신장 직접 사 먹으면 원가로. 와. 이제 6월 달 넘으면 금지기 금채라서 이거 잡으면 안 돼. 아, 지금만 딱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 6월까지만 먹을 수 있고, 9월부터 또 먹을 수 있고. 귀한 소라야. 저 그러면은 이거 손질을 직접 해주실 수 있어요? 아, 할 수도 있어. 지금? 이거 손질까지 조금 부탁드릴게요. 우와! 우와. 야, 저게 진소백이다, 진짜. 옆에 있던 거 먹어가지고. 소라! 소라래? 바로 이렇게 소라가 깨가지고. 이거 그대로 먹어도 될 수 있을까, 이빨을 조면은? 이거? 네. 그대로? 먹을 수 있을까? 고기는 좀 맛있겠다. 소라, 통으로 좀 먹어봐야 되겠다. 그래도 맛이 좋아. 어? 안 뜨거. 우와. 진짜. 야, 좀 야,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맛있으다. 되고? 비린맛이 하나도 없어요. 비린맛이 하나도 없어. 깔끔해. 근데 약간 소주를 소주를 부르는 맛인데 이거. 아, 소자고. 맛있네. 다른 느낌. 여자 이용기. 아니. 저거 진짜 알도 있네. 말리는 사람이 지금 키로에 70만 원. 어, 그렇게까지 챙겨 가세요. 어머나, 이거 챙겨 가려고? 엄청 귀여워. 내장? 내장? 이 내장이 더 좋은 거. 집에서 먹을 때는 단물로 헹겨놓고 먹으면 더 좋아. 그러면 이거에 참기름을 비벼서. 참기름? 참기름 비벼서. 어머, 어머. 야, 내장 참기름, 와, 그거 맛있죠, 저거. 내장. 단물로 식혀드리면. 오, 맛있겠다. 오, 진짜 맛있어요, 다. 그냥 딱 소주 한 병 딱 끼고서 병 잔 하나 들고서 저기서. 와. 우와. 통해산 맛있지. 해산 꼬들꼬들한 게 바로 저렇게 건져 올린 거 먹으면 크이구. 저거 그냥 참기름에만 찍어 먹어. 소라는 정말 참기름. 참기름 아주 맛있겠다. 아, 방금 잡으신 좋겠다. 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직거래 제대로 하셨네요 진짜. 지금 저쪽 가서 찍어요. 직거래 성공. 역시. 아, 이것도 여기서 먹어요? 멋있겠는데? 아니, 해녀분들이 이게 육지로 올라오시다가 놀라시겠어요? 신우세 반발머리. 웃어. 내 로망이었는데, 바다 보면서 김밥 싸먹는 거, 해산물에. 바다와 함께. 사진도 다 찍어! 인증샷. 뿅! 지혜. 아, 진짜 지혜씨 재밌게 산다. 바다에 혼자 저렇게 흰 옷 입고 앉아. 밥 같은 것도 혼자 잘 챙겨 먹네, 그냥. 뭐예요? 아, 그렇지. 아유, 너무 고생하신다. 아니, 가방에다 저거 다 준비해가지고 가가지고. 살짝. 참기름을 살짝 뿌려가지고. 아, 저거. 이야, 참기름까지. 진짜. 저거야, 저거. 우와! 진짜 맛있다. 참기름을 뿌리니까 이게 진짜 진정한 제주의 맛이지.
코로나 때문에 저도 많이 못 다니는데 촬영 때문에 바닷가에서 먹는데 로망이 조금 실현되더라고요. 아니 뭐 좀 다소간에 불편해 보이는 건 있긴 한데. 아니 근데 뭘 만들어도 신선할 것 같아. 기분은. 뭔가 탁해요. 아, 부추는 저기 뿌려가지고. 해녀 삼촌 소라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피자는 살짝 그래서. 설렜지. 제노씨. 3초 안에. 아니 그 옆에 놨던 거 아니에요? 빨리 주셔야 돼. 안 돼. 3초 안에 주셔야 되는데. 오늘은 바람은 안 불어서 다행이다. 어, 다 잘하셨네. 닦아서 먹었으니 먹으면 되죠. 그래, 먹으면 돼요. 이야파. 다시 이렇게 올려가지고. 아, 원래 같은 거. 아, 맛있겠다. 네. 아,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아, 저 불소라 식감 좋지? 거다 할 거더라고. 솔직히 막 그렇게 맛있는 맛은 아니야. 기대보다 싫은 거 아니야? 다른 게 맛있지. 그냥 해산물만 먹는 게 맛있지. 묵은지. 참기름에. 그래서 이건 맛있지. 묵은지가 들어가면 다 맛있나. 묵은지랑. 맛있겠다.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 묵은지가 들어가니까 엄청 맛있네. 이거 괜찮은데? 묵은지랑 해삼? 김밥? 아니 저게 예상한 맛. 저게 되게 덩그러니 사실 보기에는 로망이 있어 보이는데 물 안 들어왔어요 물? 저 정도면 물때 됐는데. 전화 왔다. 남편? 드디어. 언니. 언니? 아니, 언니? 송유리 씨가 언니예요? 아 그분 친하시구나. 네. 예전에 프로그램 하면서 만나가지고 그 뒤로 이제. 친해져서 저 너무 쓸쓸해요. 혼자 김밥 투어 엄청 하고 있어요. 어떻게 언니 내가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잠깐 보여요? 와 엄청나다. 아 예. 진짜 대박이야. 아니 지금 김밥 투어를 왜 거기서 해? 김밥 투어. 짜잔. 와. 아니 진짜 어, 여기 해녀 삼촌한테 직접 직거래 했어요, 직거래. 아, 진짜? 어, 이거 다 해서 15,000원이에요, 언니. 너무 맛있겠다. 아니, 근데 그 편의점에 팔려면은 그거 계속 잡아서 만들어야 돼? 잡아서 만들어야 돼. 그렇게는 힘들 것 같아요. 신기할 거야, 근데. 신발 너무 귀엽다. 신발? 갑자기? 이 바다랑 이 배경이랑 언니. 아, 언니,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되게 건강에 좋은 거래요. 먹는 거야, 지금. 랜선 먹방이야, 갑자기. 화산통화에서 먹방 지금 자랑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다의 맛이야? 바다의 맛이에요. 녹화했는데 여자 이경규라고 별명 붙여주셨어요. 그 MD님이. 제가? 약간 저렴하게 맛있게 음식을 만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여자 이경규라는 소리가 너무 좋았나 봐요. 좋았어요? 한세 씨는. 너무 마음에 쏙 드는. 아 그만큼 이경규 선배님을 네. 너무 좋아해가지고. 존경하고. 여자 이경규라고. 반응 좋았어? 반응? 처음에 떨어졌어요. 1라운드에서. 경규 씨, 우리 뿌잉이 잘 크고 있어요. 경규 선배님 부탁드립니다. 우리 강아지를 부양해봤어요. 네, 경규 씨, 우리 지혜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웃긴 얼굴 아닌데 굉장히 웃네. 고마워요, 언니. 아, 안녕. 네. 이건 도시 사람들한테 너무 로망이야. 로망이죠. KBS 아니에요?